네, 안녕하세요. 오브리킴입니다. 자, 이번에는 A마이너 펜타토닉의 2번 타입을 가지고 간단하게 오브리를 할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보통 1번 그 펜타토닉 형태만 알고 있죠. 그죠, 이거? 근데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이제 A마이너 펜타토닉의 2번은 요 새끼손가락, 1번의 새끼손가락을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마이너 펜타토닉의 나라는 조 C키. C를 근음으로 시작하는 게 2번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요런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제 7플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7, 8. 8플랫. 여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운지를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새끼손가락도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3번 줄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3번 줄. 7플랫에서 3번 줄. 이렇게. 까지 나오죠? 근데,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도레, 레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레로 마무리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롱톤, 즉 음악의 그 길게 끌어가는 부분에서 키가 이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라로 끝내주는 느낌이 좋아요. A마이너 키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라가 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브라토. 이렇게 빠르게 치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거를 음악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고래사냥의 A마이너 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타입을 한번 보면 요, 한 거에서, 네 가지 가시고요. 여기서 1번 줄에서 초킹을 할 수가 있어요. 초킹하고, 아까처럼 마무리는 라음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초킹을 이용해서 간조를 넣어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형태를 이렇게 풀피킹 1, 2, 3, 4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해머링이 좀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해머링 그쵸?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해머링 연습. 그 다음 이제 반대로 하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자, 8플랫의 도에서 하시고, 자, 8플랫 가서 이제 마무리 솔라가 되죠. 솔라 이걸 빨리 하면, 근데 빨리 한다고 좋은 연주가 되고 뭐 맛있는 연주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비브라토라든지 어떤 강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했으면
초킹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 든 상태에서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타입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습할 것은 펜타토닉의 2번 타입에서 3번 줄, 1번 줄에서 초킹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펜타토닉에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오브리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들을 우리가 익히기만 하면 이 곡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박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자는 사실은 이게 롱톤 라음으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라음을 언제든지 넣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좀 센스 있게 박자가 가려면 그 노래에 좀 약간 흘러가는 그 순간의 어떤 리듬이랑 좀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그 연습을 맨날 조금만 하고 선생님 그 다음 곡 뭐예요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걸 최대한 좀 비스무리하게 자꾸 이 끼워 넣으려는 그 연습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연습해야 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걸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걸 이제 약간 박자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 박자 감각은 이제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펜타토닉에서 아주 쉽게 억수로 쉽게 할 수 있는 펜타토닉 라인의 팁을 배워봤는데, 사실은 이게 이걸 가지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요렇게 하면은 좀 어때요?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늘 해왔던 펜타토닉의 어떤 라인이니까. 물론 더 복잡하기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우리 이제 오브레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쉽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취지는 최대한 쉽게 하는 거다. 그렇지만 너무 뭐 쉽다고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이렇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라인 내에서 연주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한번 간단한 팁을 한번 전해드렸고요. 날씨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팁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움이 조금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또 추천,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